장녹수는 조선시대 연산군의 후궁으로 본명은 장녹수입니다. 그녀는 원래 몸을 파는 기생 신분이었으나 폭군 연산군의 눈에 띄어 애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장녹수의 출생과 신분. 장녹수는 천민의 딸로 태어나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안의 명기로 유명했으며 양반들의 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녹수와 연산군의 만남. 장녹수는 김효순의 주선으로 연산군의 애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딸 영수를 낳았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장녹수의 권력과 탐욕. 장녹수는 연산군을 조종하여 자신의 친척과 부하들을 고위직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세습을 위해 영수를 왕세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장녹수의 몰락과 죽음. 장녹수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하고 연산군이 폐위된 후 반정군들에게 붙잡혀 군사들 앞에서 참형을 당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한 그의 시체에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